그럼 100% 중에 내가 50%를 맞추면 50만원이 내 거고 50만원이 구독자분들 거? 이거 머니게임인데? 한 시간 남았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어! 어? 자, 제 점수는요? 역대 이런 광고, 그러니까 광고 콜라보 진행 자체 이렇게 한 것도 처음인 것 같아. 일단은 약간 런닝맨이 오냐? 약간 소포가 도착했거든요, 여러분들. 와! 잠시만. 여러분들. 이게, 자, 커넥츠 공단기,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공단기. 예, 요런 감성인데, 이 안에 일단 뭐가 들어있는지 일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니 런닝맨 아니 미션지가 왔는데? 자 안녕하세요 미미누님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 공단기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민우님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오수생으로서 과연 공무원 시험도 버텨낼 수 있을지 테스트하기 위해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자 총상금은 100만원 100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응시해 평균 점수의 비율만큼 민우님이 가져가시고 나머지 금액은 구독자분들에게 상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100% 중에 내가 50%를 맞추면 50만원이 내 거고 50만원이 구독자분들 거? 이런 딜레마 이거 머니게임인데? 자 시험에 필요한 물품들은 보내드렸고 시험에 필요한 물품 문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신 1 라이브 시청자분들에게는 50점 업다운 게임을 진행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 구독자분들에게 모든 금액이 다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기권하셔도 됩니다. 아니죠 100만원 전 100만원 다 가져갈게요. 자, 다 맞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고요. 일단 이 옷을 입고 챌린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니 이걸 왜? 야 팬티를 보여줄 순 없잖아.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매트릭스 같은데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 입고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게 고시원 총무룩이라고? 야 일단은 공단기 사이트인데 이선재 선생님은 진짜 유명하잖아 여러분들 진짜로 국어 1타 이선재 선생님 영어 1타 이동기 선생님 와 강민성 선생님도 있는데 예전에 이거 수능 강의하시다 또 오셨고 야 국제법 쪽에는 거의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야 잠깐만 거의 그 존 롤스가 아닌가 철학자 한 분이 오셔버리네. 60세 정년 보장 65세부터 연금 수령 안정성이 내가 봤을 때 공무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인정? 이미 취준생 3명 중 1명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취준하고 공무원 시험 약간 병행하는 이런 감성 공무원 증원 계획 쭉쭉 늘어나죠. 자 일단 그래서 자 문제집 다운받아야 되는데 직렬이 많아 어떤 직렬에 응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많았어? 야 교육청 가가지고 교육부까지 가볼까? 마약 수사는 어때 약간? YG 감성으로 각 직렬의 과목을 확인해보세요. 2022년부터 시험 과목이 개편됩니다. 마약 수사직이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인데 대학 수업에서 들은 적이 없어. 1행 가야겠다. 이게 답이 없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감성이니까 1행으로 가자. 4 3 2 1 땡 아씨 이거 갈게. 준비 시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오뚜기 3분 요리 뭐야 이거 싸다 똥 싸다 아니죠? 싸다 일의 책임자가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단 직접 찾기 아 야 내 시간 없어. 아니 한자표기 어떻게 알아 내 이름도 한자로 못 쓰는데? 아니 이거 한 문제 분하네. 야 자신을 상대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 부담 갖지 않 비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안해요 생각보다 길이막혀서 늦었어요.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걔 비꼬고 있는데 이거? 야 이거 너무 비꼬잖아. 왜 나만 비아냥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다 한마디씩 거들었는데 나만 비아냥이네? 야 이거 논리왕 전기인데? 아 이거 전전전기잖아. 아 이거 야 국어 이렇게 시간 써도 돼? 이거 원래? 가이드북 tells you where you should. I was born in Taiwan, but I have lived in Korea. 여러분 이거 다
한 시간 남았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어! 형 그냥 광고주님한테 죽여달라고 하지 그래? 아직은 일로 한 시간 남았어. 이거 다 풀 수 있다니까? 아, 하지 말라고 이거. 그리 be thrilled. 자, 한국사. 자, 가자, 가자. 한국사 가자. 야, 유리왕 3번이 답이라고? 감사. 고마워. 원감석기는 아니. 아, 고려 시대 최치원 아니야? 아, 아닌가? 야, 이거 그냥 찍을까?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아, 돈에 나중에 틀어 줄게. 화나는 거예요? 아니, 한국사는 풀어야 50점 넘을 것 같은데. 아니죠? 세상에. 화나신 거예요? 왜? 아니, 아니요. 왜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려워. 와. 화나신 건데요? 왜요? 화났어요?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화나는데요? 화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화낸다고요? 어, 저런. 방송 재밌네요. 끝나고 전화 주세요. 소장 접수 전에 마지막 인사. 아니, 진짜야? 아니, 돈을 치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셔가. 아니, 문제 좀 재밌게 해 볼. 자, 고구려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이게 이제 한 6세기 정도일 거예요. 아, 이게 백제. 백제 딱 라인업. 사비 도 옮기기 전에. 아, 2차 도수 순교가 여거 전인가? 장수왕이라고? 신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구려잖아, 장수왕은. 장난하세요, 저랑? 저랑 장난하세요? 공주 송상리 고분군에는 전축본인 6호분과 무려왕릉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찍겠습니다. 가나다 찍고 튈게요. 아이고, 이거 어디야? 어딘데, 여기? 야, 이거 어떻게! 아우씨. 찍고 째? 아, 이거, 이거 알 것 같은데? 유신헌법이기 때문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정답입니다. 이게 1973년인가 그렇거든? 유신이 1970년부터야. 맞죠, 맞죠, 맞죠? 5번 답을 안 찍고 있다고? 5번이 없잖아! 5번이 없잖아! 흥선이야, 영조야! 자, 찍기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그 법의 위계가 있어. 법의 위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당연히 헌법 그 다음에 법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부터는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나왔잖아. 국가배상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변호사분들이 이제 많이 문제에 대한 해결, 법률 문제에 대한 해결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조금 가주고요. 자, 그 다음 취소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인데 이 소송 과정에서 1말의 실수도 있으면 안 돼요. 1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분이 이제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바로 행정학계로 들어가. 행정학계론 풀게.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한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형태. 이거는 그 아메바 구조. 왜 없지? 그러니까 중심에 여러분들 중요한 걸 놓고 그 다음 쭉쭉 뻗어나가는 이게 바로 아메바 아니겠습니까? 요게 약간 아메바 구조인데 왜 없죠? 매트릭스 영화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매트릭스 알리고 네트워크 조직은 제가 기계치기 때문에 빌 게이츠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태스크포스와 이제 프로젝트 팀인데 이건 태스크포스죠. 프로젝트 팀은 이제 약간 좀 산발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체제 반해 사회주의적 감성? 이러면 안 되죠! 사회주의적 간섭? 이러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제 채점하겠습니다. 16분을 남기고 제가 100문제를 풀었습니다. 과연 몇 점을 맞을지, 상위 몇 퍼센트일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직, 행정직, 수험번호 55544453 나영,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 맞죠? 답안만 빠르게 채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단기와 함께한 채점 서비스! 자, 민민민 50점 목표! 그래도 행정학과 4학년 국어공무원 시험 일반 행정직 그는 붙을 수 있습니까? 앉아! 개인정보 잠시만 개인정보 동의하고 공단기 함께하는 2021년 일반 행정직 4월달 시험 결과는요? 어? 국어 80점, 영어 90점, 한국사 80점, 30점, 50점! 자, 제 점수는요? 60! 6.50점을 넘었습니다! 66만원! 66만원! 그리고 무려 34만원 네. 34만원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우리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에 이제 총 96명 중에 20명을 저희가 자체 추첨해서 그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전달드리도록 하니까 카페 참고해 주시고요.
공무원 합격 10명 중 8명 공당기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공당기 워낙 유명합니다. 워낙 유명하고 같이 하게 된 너무 재밌었고 옷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업로드된 날이 이제 6월 5일입니다. 그날이 또 공무원 시험이 있다고 해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 수험생분들 꼭 6월 5일엔 좋은 성적으로 꼭 초시로 그냥 다 합격하시고 진짜로 더 이상 공당기 강의 듣지 않는 게 좋... 이건 모르겠어요. 알아서 네, 참고로 잘 하시고 절대 오수하지 마시고 초시로 꼭 좀 합격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공당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유바. We'll be right back.